네, 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기는 얼마 전에 제작 영상에 올라왔던 휴대용 PC 엔진이 되겠습니다. 네,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러는 기존의 PC 엔진 컨트롤러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뭐 내부에 안에 사용된 기판이라든지 버튼들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PC 엔진 컨트롤러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치의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액정은 5인치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큰 화면에서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하단에 스테레오 사운드 스피커를 준비를 해서 이제 이어폰이 없더라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상단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슬롯을 벗겨내면 PC 엔진의 외부 버스 이제 슬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 같은 경우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휴카드 슬롯이 있어서 실제 이제 PC 엔진 게임을 넣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볼륨 조절 노브가 있어서 게임 사운드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기존에 일본에서 발매했던 이제 PC 엔진 개조 키트를 보게 되면 하단 부분이 좀 짧게 돼서 컨트롤러가 이제 상당히 낮은 부분에 있어서 플레이가 불편했는데요. 그런 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단 부분을 살짝 늘려서 뭐 잡았을 때 전혀 부담감이 없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버튼 배치도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 PC 엔진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엔진 휴대용 기기만 보게 된다면 좀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PC 엔진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은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스피커도 존재하고 있겠지만 하단 부분에 이렇게 18650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뭐 그런 구조적인 덕분에 컨트롤러 잡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께를 비교를 해보자면 PC 엔진 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조금 더 이제 휴대용 PC 엔진이 얇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제 무게를 비교를 하자면 PC 엔진 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11g이고요. 휴대용 PC 엔진 같은 경우에는 494g으로서 약 이제 80g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무게 차이가 나진 않는 거고요. 휴대용을 잡았을 때도 부담 없는 무게로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내장을 하고도 무게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방열판이 좀 무거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레귤레이터라든지 방열판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본체 기기가 PC 엔진이었기 때문에 내부 RF 단자들을 제거를 하고 불필요한 단자를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무게가 좀더 가벼워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발매되었던 PC 엔진 GT와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PC 엔진 GT 자체는 휴대용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는 기기이기도 합니다. 높이는 조금 더 낮은 걸알 수가 있고요. 물론 옆으로는 좀더 넓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PC 엔진 GT 자체가 상당히 이제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액정을 포함한 두께라면 조금 더 이번에 제작한 기기가 얇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무게의 경우에 PC 엔진 GT는 이제 하단에 이렇게 6개의 건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이런 걸알 수가 있고요. 무게는 건전지를 넣었을 경우에 522g으로서 이번에 제작을 했던 PC 엔진 휴대용 기기보다 약 30g 정도 무겁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기기 자체는 RGB 계조를 통해서 내부에 큰 이제 액정이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무겁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PC 엔진 GT의 조작감은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조작감만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제작한 기기보다는 조금 더 GT 쪽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제 게임기를 켰을 때 화면을 비교를 해보자면, 물론 RGB 계조이기도 하고, 액정 자체도 이제 IPS 액정을 사용한 계조이기 때문에 좀더 선명하고 밝은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PC 엔진 같은 경우에는 컴포지트 출력으로도 매우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화면에서도
RGB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의 플레이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C엔진 휴대기기에 대한 리뷰였고요. 제작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제작 영상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3D CAD 파일과 내부에 사용된 부품 내역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C엔진 휴대기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 PCB의 커팅이라든지 비교적 납땜량도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휴대기기 개조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